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유독 한인 대의원들의 참가가 저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이 한인 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한인 대의원 수는 높아진 정치적 위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를 비롯한 한인 정치인들도 저조한 수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항상. 아직은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많고 제가 본 한인들은 한 5명, 6명 정도.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자 정책들 그리고 한인 사회와의 적은 교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그 컨벤셔널한 그 보통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그 한인들이나 한인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 총괄을 맡은 마르샤리 씨와 전당대회 마지막 날 유일한 아시안계 연사로 나서는 한인 여의사 리사신 등 주요 보직을 맡은 한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아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컨벤션 전체를 담당하는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분의 그 캘리 리라고 한국 분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걸 담당해서 큰 것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나. 한인 대의원들은 오늘 저녁 공식 일정을 시작으로 나흘간 한인 사회를 대표해 트럼프 후보의 지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